주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향기가 건강을 촉진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고향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한 그 고향의 과거의 그 어렸을 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참으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참 여기가 고향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고향에 가까이 오면서 나타나는 그 냄새가 제 코를 통하여서 그 코 속에 가장 오랜 전에 그 뇌 속에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냄새의 추억이 제 마음 속에 그러한 참 평안한 감정, 고향의 그 푸근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그 신경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신경이 바로 후각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통해서도 가장 먼저 그 태아에서 그 신경이 생성이 될 때 이 후각신경이 가장 먼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가장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후각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라는 것이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맡기 싫은 악취와 같은 그런 냄새가 또한 맡게 되면 아주 괴로움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향기요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치료요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요법 중에서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후각에 그 냄새가 전달이 되는데 사실 그 냄새라는 것은 그 어떠한 그 향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세포 분자가 우리의 후각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경 자극이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는 그러한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의 번영계라고 하는 그 감정뇌에 전달이 돼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러한 그러한 감성은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와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 균형잡게 하고 모든 호르몬 기능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치료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 중에 여러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 그 향기를 흡입하기도 하고 또한 향기를 발라서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또한 양초요법이라든지 사우나요법이라든지 또 향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후각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도 그 향기 분자가 흡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참 우리의 몸에 이롭게 하는 향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라벤더 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라벤더 향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좀 진료를 하다가 또 어떤 대인관계를 하다가 좀 기분이 언짢은 것이 있다거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은 그 라벤더 향이라든지 페퍼민트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에다가 이렇게 흡입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벤더 향은 진정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불면증을 해소한다. 그 다음에 시나몬 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피에서 나오는 그러한 향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몬 향은 두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기억력과 집중력을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험생인 그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이러한 그 계피향을 이 졸리거나 좀 집중이 안될때 맡게 되면은 치료 효과, 각성 효과가 있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소나무 향기, 여러분 그 솔잎 향기라는 게 얼마나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소나무 숲을 산책하다가 보면 우울증과 그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저는 이 포천에 있는 수양관에 매주 한 번씩 가는 편인데, 그곳에는 모든 이 전나무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 소나무 향이 폐부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이게 쫙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 동안만 있다가 와도 피부가 변화가 되고, 또한 얼굴 색도 밝아지게 되고 기분도 완화되는 거예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잔디를 깎을 때 나오는 그 잔디향이 있습니다. 그 잔디향은 사람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뇌의 혈류에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깎은 잔디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향이 우리의 뇌 혈류를, 혈관을 잘 확장시켜서 또한 그 치매를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페퍼민트, 여러분 페퍼민트 아시죠? 그 페퍼민트 향은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 때 공부할 때 항상 페퍼민트 차를 끓여놓고 그것을 마시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페퍼민트 향은 마음을 안정시키면서도 집중력을 아주 잘 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즈메리나 레몬 오일 이런 것들은 기억력을 또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사과향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사과. 여러분,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서양 경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그만큼 여러 가지 그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서 우리 건강에 상당한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고, 특히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이 사과를 먹을 뿐만이 아니라 사과향을 한번 계속 흡입을 해보면 이 편두통이 사라지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그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우리의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또한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는 것 또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박테리아가 번식할 때그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그 생기는 암모니아, 이것이 얼마나 그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충치라든지 있을 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아민과 또 유황화합물, 또한 암모니아,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서 생기는 악취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흡입이 되게 되면은 뇌의 그 세포에 자극을 줘요.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나중에는 오히려 뇌에 혼수가 갈수 있을 정도로 그 암모니아 가스가 우리 몸에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향기 중에 좋은 향기가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의 몸을 해치는 그러한 악취가 나게 하는 그러한 향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물질적인 향기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향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놀라운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그 헌신도 그냥 예배에만 참석했다고 여러분 헌신이 아니, 몸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세상 속에 있다면 그것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빙스턴이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마침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헌금을 모금하는 그러한 부흥집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 우리의 조상들이 아프리카 그 노예들을 얼마나 참 부려먹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물질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복음도 전파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 리빙스턴이 참으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금 시간이 되어서 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쫙 돌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은 헌금 바구니가 우리처럼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쟁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쟁반 위에 뭐 그 지폐도 올려놓고 또한 뭐 동전도 올려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빙스턴 차례가 왔어요. 그 쟁반이 왔는데, 아니, 리빙스턴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리빙스턴은 마음에 감동이 됐고 그 쟁반을 받고 그 쟁반을 그 바닥에다 놓은 다음에 자기의 몸을 그 위에 딱 올라앉는 것입니다. 아니, 어른들이 보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왜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쟁반이 올라가 있는 것이냐. 그러나 이 리빙스턴은 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헌신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리빙스턴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서약한 대로 전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선교사로서의 그 놀라운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빙스턴은 나중에 그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을 때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몸을 고추 세우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순종했고 그가 서원한 아프리카 선교에 전 일생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교사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끼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참 희생 제물을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서 그 불을 놓아서 태우는 제사 이렇게 드렸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조상부터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 이 조상을 신으로 모시면서 조상에게 공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조상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 그 조상신에게 드리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 우상숭배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 예? 이것이 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실 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내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제사를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말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진노하실 만한 그러한 제사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예수께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없는 짐승이 우리의 죄를 정가 받아서 구약 시대에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우린 지성세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신약시대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가 있는 그 제사가 바른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제사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언제 없으시, 죄가 없으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피가 그 속에 섞여 있지 아니하나? 뭐 어떤 경우에 월경 잉태설이니 이런 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피와 접해서 사람의 피의 접촉을 통해서 그 인성을 가졌다, 이러한 잘못된 이단적인 그러한 것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 헛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태로부터 그 피를 받고 만약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 가운데 탄생했으면 그것이 무슨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게 되냐. 여러분, 이 대리모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리모는 그 다른 곳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해서 그것을 그냥 대리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착상된 그 태아는 그 대리모와 피의 접촉이 없어요. 오직 영양만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형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혈액형은 그 수정될 때 바로 혈액형이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유전자 속에 혈액형이 이미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찬송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러한 성경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자신의 어떠한 영달을 위해서, 어떠한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 자신도 이 사역을 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언제 받았느냐? 제가 공부할 때 그 디설도르프 의과대학 병원에 가면은 그 가운데 항상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본과 다닐 때 하고 인턴 수련할 그때 항상 먼저 그 교회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으로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또 의사로서 정말 예수님이 환자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셨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일생을 주님 앞에 치유자로서, 예수님 닮은 치유자로서 내 일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출근할 때, 나올 때 항상 기도한 그 기도의 헌신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그 과정을 다 마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그 길을 걷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그 마음속에 그냥 환상 가운데 수많은 아픈 자들이, 어떤 사람은 뭐 붕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움켜쥐고 오고 악마르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저를 향하여 닥터박, 닥터박 하면서 그 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 중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듣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이냐? 첫째는 헌신이고 두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였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에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헌금했던 것,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심는 것, 참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좋은 것으로 심는 것,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 속에, 예? 갈라디아서 참 그 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또한 주의 종을 위해서 물질적인 또한 헌신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향기로운 제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물질적인 것에 궁핍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많은 시간당 많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얼마나 뭐 대모를 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즐길 수 있도록 보증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십일조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풍족하게 또한 궁핍함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참 물질적인 축복과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에 심는 대로 거두는,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선한 행실이 또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거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선한 행실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한 행실 중에 첫째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 내 신부야, 내 신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체, 교회의 지체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을 통하여 전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들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고 젖과 꿀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이 전도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행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 그 벌들과 나비들이 모여서 그 꿀을 먹으면서 수정을 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주의 종은 마치 꽃과 같이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생명의 꿀이 있어서 그것을 먹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바로 생명의 꿀을 먹고 젖을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수, 값비싼 뭐 명품 화장품도 쓰고 명품 의복과 백으로 몸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마음의 중심, 바로 속사람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랬다 이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단장은 내 속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뭐한 것이라?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뭐 교회 올 때 그냥 뭐 파자마 바람으로 뭐 그냥 뭐 트레이닝 입고 이렇게 오는 것은 그건 오는 것이 아니죠. 예. 단 뭐 화려하게 꾸미지는 말되 단정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오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고 오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썩지 아니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악하고 추한 행실로 범죄하게 된다면 우리 속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악취가 나면은 뭐가 달라들어요? 예? 그 파리떼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파리떼들이 냄새를 보고 썩는 냄새. 예? 그래서 이 바알 제물이 말이에요, 귀신들의 왕인데, 예? 이게 파리떼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범죄하고 추한 생각하고 추한 행동을 하면은 그 속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와 귀신들이 떼어가 떼거리로 달라붙다, 떼거리로. 얼마나 그 결과가 말이야, 무서운 결과가 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발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발 제대로 씻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요. 이것은 왜 그래? 박테리아가 그 단백질을 분해해서 생기는 악취라 이거예요. 그 속에는 병균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악취가 나는 것은 그 속에 더러운 악한 악령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농장 주변이나 이런 걸 지나갈 때 냄새가 나잖아요. 악취가 나잖아요. 그건 동물의 배설물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악취를 자주 이게 맡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정신질환이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신경조직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취가 암모니아라든지 포르말린, 염소, 뭐 아민계통, 뭐 여러가지 유황화합물이 악취를 일으켜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를 손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손상시키고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에 보기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름 속에 파리가 떨어져 죽어서 썩으면 모든 향기름이 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범죄함이 숨어져 있다면 그 속에서 박테리아가 분해를 일으키고 썩어 부패하는 냄새가 나게끔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즉시 회부해야 돼요.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가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썩은 악취를 제거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럴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여 그것을 토쳐내야 돼요.
소설치 아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뼈가 마르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있다면 자연적으로 향기가 풍어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그 남부에 여행을 갔다 온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분이 그 여행을 가서 이제 호텔을 잡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그 빵을 나누면서 있는데 어디선가 날라오는 향기가 말이에요. 이렇게 싹 코를 스쳐가는 거예요. 뭐 장미향도 맡게 되고 제스민 향도 맡게 되고 참으로 기분 좋은 아침. 그러고 나서 저녁이 돼서 또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나가는데 그 또 향기가 더 강력한 향기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을 내가 처음 경험하는데 그래서 이 웨이터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납니까? 근데 누가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그 근방에 향수 공장이 있어요. 향수 공장. 향수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그 공장에서 그 몸의 의복에 그 향기가 쫙 배어 있는 것이 지나가면서 향기를 진동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접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향기에 배어있는 우리 성도들은 옆에만 가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을 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나도 모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꿀과 젖을 먹는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제 자신도 그 지금으로도 과거에 한 20년 전에 참 그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냄새가 난다 이게 냄새. 내 과거에는 그때 지금처럼 이런 뭐 좋은 소독제가 아니고 크레졸이라고 하는 그런 비누 소독제를 썼어요. 크레졸. 여러분 크레졸 냄새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옷에 배어버린 거예요. 이 옷만 배인 게 아니라 내 몸도 뭔가 이 크레졸 냄새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분은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다. 보아니까 의사 선생님 같구나. 그렇게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 그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을 준비를 했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바로 6개월 동안은 몰약과 침향으로 계속 그 향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6개월 동안 그걸 바랐으니 완전히 그 내장 깊숙이까지 향기가 진동하지 않겠어요? 예? 또한 6개월 동안 향기름으로 목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뭐 세포 전체가 다 향으로 진동을 할 거라. 이와 같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에스더 왕후처럼 항상 향기로 단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돼요. 기도로 단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단장해야 돼요. 선한 행실로 우리가 단장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러므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타나는 곳에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향기가 날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합이나 장미나
이러한 꽃들은 사실 그 향기를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비나 그 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향기를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그 꿀을 찾기 위해서 나비나 벌이 모이는 것이라니.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속에서 향기가 풍겨 나와야 사람들이 모이게끔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젖과 꿀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또한 보리나 밀이나 이러한 나무들 뭐 풀리지가 나무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향기가 없어요. 예? 왜 향기가 없을까요? 향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러한 보리나 밀은 갈대들 이러한 것은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따라서 저절로 수종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나비나 이런 벌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급하고 강한 바람, 또한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저 스승과 제자가 산으로 갔는데 그 제자가 말이에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요. 그래서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아유 나무가 저렇게 많이 흔들리네요.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고 그래? 야 이놈아, 그것은 나무가 흔들린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의 보는 눈이 다르다 이거예요. 눈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신호라 이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무풍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령이 바람이 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요. 이것이 때로는 시련과 환란의 돌풍이 될 때도 있지만은 성령의 북풍이 불어서 참으로 때로는 이 열매가 이제 익어야 될때 성령의 북풍이 불 때가 있고 또 성령의 남풍처럼 훈훈한 바람이 불어서 그 마른 가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탄비와 함께 성령의 남풍이 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북풍과 남풍,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그냥 교대로 불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무풍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라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변화가 있고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지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설레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고 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환난과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북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영화, 풀의 꽃과 같은 그 영화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뢰하고 인생의 다림질로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전쟁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사는 날이 품파리꾼의 생활과 같다. 이렇게 욥기 7편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홍수같이 쓸어가리니 우리는 잠시 잠을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돌아가는 풀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들의 꽃과 같은 그 인생의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불, 생명의 그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간직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향기를 발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안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